여기는 제가 한 1년 됐으려나 한번 올렸던 건물인데요. 층이 다르고 똑같은 내부가 한번 또 나왔네요. 가격은 2,000에 50입니다. 보증금은 딱 2,000까지만 되고 그 아래로 1,000에 60이나 2,000에 50 이렇게 됩니다. 관리비는 따로 6만 원이고요. 창은 양창인데 일단은 요 호수는 양창 중에 한 곳은 앞에 건물하고 거리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막혀 있는 편이고 한쪽은 뭐 보시다시피 창도 크고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앞에 막힌 건물도 없고 채광 아주 좋습니다. 불을 한번 꺼봐도 채광 아주 좋죠? 제거 영상을 제가 올린 뒤로는 잘안 보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휙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움직여 보려고 노력을 할 건데 습관이 이게 돼 있어서 그게 될지 모르겠네요. 뜻대로 화장실도 일반 원룸 화장실보다 크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습니다. 2,000에 50이기 때문에 원룸 중에서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 주방 보통 들어오는 그요 문 쪽에 싱크대가 있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싱크대가 공간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될수 있게 이렇게 분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뭐 세탁기, 인덕션, 전자레인지, 냉장고까지 다 있고 위에 수납 공간도 잘 되어 있고요. 신발장도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 치수가 여기서 이렇게가 3m 20이고 여기서 저 끝까지가 4m 10 정도 돼요. 근데 다만 여기 이 옷장하고 수납장을 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뺄 수는 없고 요 벽에서 뭐야? 여기서 요 옷장까지가 3m 50이 나오니까 침대를 이렇게 두고 충분히 문을 열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누워보면 한이 정도? 이렇게 공간이 이 정도까지 남습니다. 이 정도까지 공간 여기 옷장 문을 열어도 충분히 공간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어차피 크기는 다 똑같겠네요. 크기는 거의 다 똑같겠죠? 이게 7.3, 신발실은 아직 안 돼. 여기가 화장실이 좀 작구나. 대신에 303호가 화장실이 크고, 요거하고 요걸로 화장실이 방 크기 정도만 한번 집어. 남녀 칠세요. 아까 전화 드렸었던 4m 10. 여기서 전에 찍은 거 네.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아래층 구조는 있고 여기가 없어요. 4m 10에 3m 50. 4m 10에 이게 7.3편이야. 4m 50. 뷰가 아주 좋습니다. 북향. 이거 지금 저기 청소비 있잖아요. 네. 얼마씩 받아 이거 나이거 이것이 한 올. 번만 청소하는 일반 원룸이 예전에 6만 원. 5만 원이었는데 6만 원은 요즘에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한 7만 원 정도는 달라 할 건데.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 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